안녕하세요. 모양나무 봉입니다. 지금 오늘 밖에 비가 내린다고 그렇게 하는데, 물 많이 주세요. 한주 동안 잘 계셨죠? 어제도 저희는 요쪽, 덴드로 가는 이게 어제도 물 주고 오늘도 물 주고 합니다. 요즘 이제 지금 물이 많이 필요한 시기라 가지고 물을 거의 2, 3일에 한 번씩 주시면 될 겁니다. 9월 달에는 거의 2, 3일에 한번 줘보세요.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물을 조금 자주 주는 편이에요. 자주 주는 편이라 가지고, 오늘도 물을 흠뻑 한번 주고, 그죠? 흠뻑 한번 주고, 비가 온다 해가지고, 흠뻑 한번 주고, 또 기다려 보겠습니다. 뿌리 내리는 거 한번 봐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아니십니까? 뿌리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물을 많이 주니까 뿌리가 지금 굴곡이 생깁니다. 굴곡이 볼록볼록하게 이렇게 굴곡이 생겨요. 요거는 물을 줬다는 흔적이거든. 물을 줬다는 흔적이기 때문에 굴곡이 생겨가지고 덴드로비움도 한번 쳐다봐 보세요. 완전히 그막 이게 뭐, 잡초밭, 그죠? 잡초밭 무성하게 물몇번 주니까. 여름철에 꽉 쫄쫄 공기 났다가 지금 물 주니까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제가 저쪽에 가면서 물을 주는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막 그냥 시원하게 줍니다. 요즘 여기 한번 쳐다봐 보세요. 종결이 있죠, 그죠? 이렇게 이제 지금 물을 주니까 이제 지금 살이 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시기에 천고마비라는 그런 게 있답니까? 그죠? 가을은 말도 살이 찌는 거, 그죠? 모든, 식물들이, 이제, 기어를 나기 위해서, 비축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무양이를 시원하게 줍니다, 물이. 무양이 시원하게 주는데. 부작은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이틀에 한 번씩 주어야 되고, 화분에서는 수태가 마르면은 바로바로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복원이 되고, 여름철에 물을 많이 줘가지고 신화를 놓긴 아이들도 이렇게 지금 요즘 이래가 물 주면은 효과가 바로 나타날 거예요. 새로 다시 신화가 올린다든가, 그죠? 멋있죠? 그죠? 이게, 여기 우리 단봉 한번 봐보세요. 단봉 살붙기 시작하는 거 봐보세요. 그죠? 이렇게, 이제, 물을 마음껏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먹을 만큼 많이 씁니까? 주시면 돼요. 여름철에 이래 물을 많이 줘가지고 뿌리를 녹기 버린 아이들은 오히려 이렇게 주면은, 물러지는 아마 그런 경향도 조금 있을 거예요. 그런 걸잘 한번 물 주면서 체크를 해가면서 한번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봐보면은 분명히 아니십니까? 이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저희 유튜브나 이런 판매 방송에서 어떤 이 재배 방법이라든가, 그죠? 이런 걸, 공유한다는 거는 참 아니십니까? 그죠? 저희는 사실이 그렇습니다. 제가 잘 기르는 것보다 구독자님께서 아니십니까? 열심히 잘 길러가지고, 그죠? 예쁜 거 많이 보는 게 아니십니까? 그죠? 농장에서는 열심히 이렇게 잘 길러가지고, 그죠? 잘 기르고, 또, 이 비싼 아이들을 가지고 가셔가지고 죽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기르는 방법을, 저 부양처럼 이렇게 하겠습니까? 강의를 하고, 이래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해가지고, 시리즈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했는 데는 아마 없을 거예요. 지금 거의 해수로는 약한 3년간 이래가지고, 오늘 87회차 아니십니까? 난초 여행을 다니십니까? 방송을 하는데, 거의, 제가, 언제, 저번에도 말씀드리지만, 언제까지 아니십니까? 그저 힘 닿는 데까지는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고, 저도 아니십니까? 그죠? 이게, 난초 기르는 재미가 이렇게 좋은지는, 지금 평생 하면서도 난초 기르는 재미는 이렇게 좋습니다. 물을 주고, 그죠? 뭔가를 하나 키운다는 거, 그죠? 나 혼자만의 취미, 그죠? 이게 사람이 이렇게 매료되는 것 같아요. 야, 시원하겠죠? 그죠? 이렇게, 여름철에는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물을 주지 마라 해가지고 신화가 녹이고 뿌리가, 여름에는 고온 다습이 되니까 뿌리가 안 나오니까 물을 주지 마라 했던 거거든.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뿌리가 다 나오고, 몸에다가 뿌리에다가 이제 이래가지고, 물을 많이 주면은 뿌리 끝이 아마 조금 닫을 거예요. 닫으면은 또 살짝 또 이런 물을 안 주면은, 안 주, 조금 굶겨보면은 또 다시 하겠습니까? 요 아들이, 뿌리를, 요 신기합니다. 요 나중에, 여기 다 망가진데도 나중에 그 물을 주면은 가을에 신화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을에 신화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물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리드의 흐르름이 조금 여름에 요 온실 가운데 중간에 들어가지고, 그걸 마셨습니다. 더위를 마셔가지고, 이렇게 조금 이제 그 원기를 잃었는데, 물을 주면은, 조금 회복이 될 겁니다. 대보고. 우리 여기 종결석곡도 지금 이제 이래가 여름 내 물을 안 줬으면 잎이 누렇게 해가지고 대공은 컸는데 물을 이제 이래가지고 주기 시작하니까 대공이 벌써 이제 살이 찌기 시작하네. 요 아이는 베이저석곡은 지금 이제 저희들이 여름철에 물을 거의 안 주고 이래가는데 길게 콩나물처럼 이렇게 키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이제 물을 주니까 마지막 잎 성장을 보이면서 살이 찌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요거는 크리스탈 정모석고 여기는 뭐 도대체 키가 끝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햇빛에서 자라야 되는데 우리 올해 야외 온실을 없애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요 아이들이, 안에, 이제, 조금, 그늘이 있는 곳에서 자라다 보니까, 키가 갑자기 아니었습니까? 한 30cm를 커져버렸습니다. 커져버려가지고, 내년에 이게 만약에 잘 자라가지고, 택배를 보내는 것도, 저희들도 애드사항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꽃은 많이 달리고 좋을 건데, 아무쪼록, 지금, 덴드로비움은, 요 시기에 물을 많이 주셔야 됩니다. 많이 주가지고, 많이 주셔서, 조금 살을, 키도 많이 키우고 살을 많이 주우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 호수가 지금 멀리까지 하다 보니까 당겨가지는 않아가지고 좀 뽑아놓고 하겠습니다. 여름철에 저희들이 그, 덴드로비움은 신화 자랄 때 되도록이면은 일주일 15일에 한 번씩 물을 주라 하는 이유가 또 그러고 비 오는 날 물을 한 번씩 주라 했더니 그분들은 오늘 우리 그 카페나 유튜브 구독자님 제일 잘 따라오신 분이 우리 여사님이 아니었습니까? 여사님이 덴드로비움은 키우는 거 최고 우등생으로 따라왔습니다. 따라와가지고 내년에 꽃이 기대됩니다. 여사님, 한 해 동안 열심히 잘 길렀는데, 잘 따라오셔가지고 잘 길렀는데, 이제 마무리 잘 하셔야죠. 잘 하셔가지고, 내년에, 우등생이 뭔가를 안 했으면 진가를 한번 보여보세요. 지금 쳐다보면은 거의 한 3일 주기로 물을 줘보세요. 그러면 아마 엄청나게 성장이 될 겁니다. 때이기 때문에 물 많이 주세요. 물 이제 지금은 많이 주셔도 됩니다. 10월 말까지는 물을 많이 주셔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10월 11일부터 그때 11월 달에는 거의 주 1회든가 10일에 한 번 주고 12월 달에는 안 했으면 딱 두 번만 주세요. 두 번이나 세 번만 주세요. 11일 간격을 한 번 주고 그 이후에는 뭐 묻지도 말고 물 끊어버리시고요. 그렇게 하시면은 안오숨하고 파리시는 좀 성장이 느리시면은 조금 더 주셔도 될 거예요. 더 주셔도 되고 이래기 때문에 또 키우시다가 에러사항이 있으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항상 좋아요 꾹은 아니십니까? 꼭 눌러주세요. 이거 공짜 아니에요. 그죠? 키우는 배양팁은 공짜입니다. 전국에 어느 유튜버나 어느 방송 채널에서 아니십니까? 이런 걸, 이게 이렇게 좋은 걸, 프로그램을 만들어가 해주는 데 있습니까? 그죠? 모든 사람들이 아니십니까? 농장에서까지도 아니십니까? 저희들이 컨닝이에요. 컨닝이 때문에 아무쪼록 아니십니까? 그죠? 요거, 방송 멋지게 보시고, 또, 구독도
꼭 한 번쯤은 그래 눌러주시고 또 그동안에 덴드로비움 잘 길렀던 안부도 한 번씩 댓글로 한 번씩 남겨주시고 오늘 비 온다 그러니까 또 아래서 태풍도 오고 이제 하다 보니까 아니겠습니까 조금 걱정은 되는 것도 있습니다. 대기 때문에 아무쪼록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 난처 여행 덴드로비움은 아니서 물을 3-4일 간격으로 한 번씩 흠뻑 주세요. 흠뻑 주면은 덴드로비움이 막 폭발적으로 아마 클 겁니다. 물 이제 저녁으로 해가 있어도 저녁으로 주시면 됩니다. 해가 있어도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물 많이 주시면은 기대에 보답할 겁니다. 태풍도 그리고 또 경기지방에 비가 많이 온다 그러네요. 또 아무쪼록 비 그 조심하시고 건강도 더욱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후 방송은 또 중간에 있습니까 판매 방송을 할지는 확실히 제가 그때 시간이 나면은 판매 방송을 유모 방송을 자주 해달라 그러는데 시간이 나면은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짬을 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하고 기대해 주시고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87회차 난초 여행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주 동안 즐겁고 건강한 한 주 되세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